찍어. 찍어. 최소 하나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브이로그 하나로 아이폰 11을 사줬어요, 제가.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 좀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 마샤랑 엄마랑 엄마, 마마, скажи привет. 안녕하세요. 장 보러 왔어요. 오늘 주제는 한국 마트랑 러시아 마트 비교하려고요. 너무 차이가 커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짜 마트 들어가자마자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술! 제 등 뒤에 술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러시아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술 많이 마셔요. 그냥 편하게 브이로그 할 거예요. 자, 시작하자. 1줄, 2줄, 3줄. 보드카 섹션 아예 따로 있어요. 지금 보드카 쇼핑 할 거예요. 한국에 혼자 있는 남편한테 선물 사려고. Something new for this time. 안에 안에 주얼리 같은 거 있어. также есть еще кораблик. 뿅마다 и танк, и самолет. 다른 주얼리 들어가 있어. 탱크, 뭔브, 비행기, 파라슈트. 이카리카라. 아니야, 이거 벌써 남편한테 선물 준 적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보드카 찾아볼게. 이거 좀 어때? 어떻게 귀여워 보이는데? 이게 글씨 아니야. 끝까지 여러 가지 보드카 종류 있습니다. 하나씩 마셔보면 몇 년 걸리겠지? 짠! 트래블 사이즈. 역시 남편한테 질 최고 보드카 사야겠다. 유기농 보드카 마셔보고 여러분들한테 맛 좀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역시 곰. 여기 보면 러시아 사람들 설탕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다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얼마나 귀여워. 아니야 아니야, 러시아에서 다이어트 할 수 없다. 아니야, 진짜 러시아에서 나는 다이어트 포기할 거야. 나 다 사고 싶은데. 마샤, 마샤. 어느 게 더 맛있어? 작은 거, 큰 거? 이거? 살까? 사실 나는 엄마랑 맨날 싸우는데. 엄마랑 맨날 설탕 너무 많이 먹지 마. 근데 나는 많이 먹어.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고민 중이야. 아니, 이것도 포기. 이게 작은 거 되게 많다. 한 입에 앙? 그리고 러시아에서 최고 유명한 케이크는 꿀 케이크, 미달릭. 왜냐하면 여기 스펀지들이 꿀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작은 건데 여기 쭉 가면 하나씩 하나씩 큰 거 바로. 내 천국이다. 하나는 마음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사고 가자. 여기 보면 여기
쿠키, 과자, 초콜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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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초코파이. 와우. 근데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건가? 러시아에서 만든 건가? 이거는 러시아에서 만든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사실 초코파이 공장 우리 친할머니 집 근처에 있어. 모스크바 말고 아마 200km? 모스크바에서 200km 멀리 있는 곳인데 거기 롯데 공장 있어. 진짜 러시아에서 당겨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아. 건강이 안 좋아 먹지 마 여러분. 빵 천국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빵 사러 왔어요. 이거는 호밀로만 설탕 아무 첨가 없이 만든 빵이에요. 동이가 먹을 거예요. 빵들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러시아에서 주식은 빵이에요. 이건 뭔가 뒤절여서 향이 너무 좋다. 바바바바바. 내 얼굴보다 커. 러시아에서 주식으로 빵을 먹어요. 저도 뭐 설탕 있는 거, 뭐 초콜릿 케이크 쿠키보다 무조건 빵이에요. 그래서 엄마 러시아에서 한국 가실 때마다 빵 많이 사 가시고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짧게 잘라서 냉동실 넣고 몇 개월 동안 먹고 있어요. 여기 빵 진짜 50? 100? 100개 종류 있지 않을까? 여기 다 빵이에요. 진짜 호밀, 메밀, 밀, 여러 가지 씨,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충정 들어가 있는 빵 다 있어요. 한국 가지 말까? 사실 저는 고기 네, 잘 모르지만 일단 여기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보면 500g에 한국 돈으로 4,500원 정도? 그리고 여기 돼지고기 1kg에 4,500원 정도? 고기가 한국보다 훨씬 싸죠? 자, 여기 돼지갈비 1kg에 180루블인데 2,000원 정도?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제일 그리우는 음식 중에서 하나는 사과예요. 한국에서 사과는 한 종류? 보통 한 종류? 밖에 없는데 러시아에서는 사과 종류 이만큼 다 사과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엄청 많고 사과 다음에 제일 그리우는 음식 중에서 러시아 배. 한국 배는 뭔가 딱딱한데 이건 먹으면 안에 말랑말랑하고 조금 더 달콤하고 진짜 진짜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한국이랑 한국이 거의 없는 음식들 이유식. 러시아에서 살보다 야채, 과일부터 이유식 아기들한테 이식 시작하는데 이유식 부모님들 편하게 해주는 이유식들 바로 다 여기 진짜
나도 먹고 싶은데. 여기는 퓨레, 다친 거. 여기는 주스. 그리고 죽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가루?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진짜 뭐 3개, 4개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올 때마다 항상 고민이야. 유기농. 신경 쓰는 마샤입니다. 오늘 마샤랑 얘기해봤는데, 마샤 인생 최고 목표 우리 지구 보호하고 싶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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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요거트 이렇게 많이 있는 유제품인데 요거트가 없대. 요거트 찾으러 가야지. 이거는 사워크림. 여기는 우유. 근데 요거트 없어. 요구르트 요구르트 요구르트. 아하. 열심히 요구르트 찾고 있는 마샤. 따단. 액티비아. 광고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도 모두 요구르트입니다. 우리 남편 선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 나도. 오늘 별로 안 탔네. 발견했다. 건강하게 사는 우리 가족입니다. 옷카페로. 이제 똥이 살려고 가야겠다.